한계를 감안하여 요약을 제공하겠습니다. 삼수체에서 폐안폐잔병은 곽주와 통주로 흩어져 도망갔다. 라율융서는 폐잔병이 많이 피난한 통주로 향해 회전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성체 공격에서는 실패한 흥화진의 굴욕을 통주성에서 갚으려 한다. 송나라를 이기고 세패를 받고 있는 거란의 야율융서는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해 자존심이 상해 이번 통주성에서 자존심을 회복하려 한다. 통주성 군사와 백성들은 40만 거랑 군사가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문을 듣고 놀라면서도 이미 흥화진이 수성에 성공하고 군사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공포와 자신감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난공불락의 성인 통주성은 5일간 소배합의 지휘로 크고 작은 공격을 받았지만 큰 사상자 없이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야율융서는 다시 고려의 성체를 포기하고 남아한다. 야율융서는 가는 도중 안주의 박섬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주를 점령하고 숙주의 방어사도 도망가 숙주를 함락한다. 전략적으로 다음 본진을 숙주로 삼고 어영 도통사를 차리며 고정을 개경에 보내 현종을 어영 소통소로 오게 한다. 고정은 청기의 기병대를 이끌고 개경으로 내려간다. 서경은 거란이 쳐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며 고려 군사들은 서경을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여 지킨다. 거란에게 항복하려던 원종석과 같은 자들은 이미 처형되었으며 이제 서경으로 군사들이 모여든다. 동북면 지체문, 도순검사, 탁사정이 서경으로 합류하고 대도수도 함께한다. 대도수는 발해의 대광현의 막내 아들로 거란이 발해를 치면서 고려로 귀해한 인물이다. 그는 안용진에서 거란군을 크게 물리쳤고 서경으로 5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다. 중흥사의 주지법원이 이끄는 승병 500명도 불태워진 중흥사 9층 석탑을 보복하러 왔다. 지체문은 고정의 기병청기가 남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탁사정의 출격. 허락을 얻어 지체문은 고정의 기병청기 중 700기를 소멸시킨다. 소배합의에 합류해 거란의 대군은 서경으로 남아하면서 소배합은 머리를 굴린다. 서경성에서 거란을 선제 타격하기 위해 출격한 지체문은 거란의 군사들이 안정역과 함께 임원역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듣고 먼저 안정역으로 간다. 안정역 근처에 다가온 지체문 군사들은 거란에 대해